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수는 2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1획에 해당되는 부수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두 개의 획으로 구성되는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그 2, 두 개를 나타내는 두 이자 부를 보겠습니다. 이두 이자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대표적으로 부를 나타내는 이, 또 어조사. 어조사라는 것이 말의 조성. 즉 예를 들어서 한자가 네 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 자밖에 없다든지 이럴 때 이제 주로 그 칸을 메우기 위해서 쓰는 걸로 우리가 어조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런 의미의 우자, 그리고 다섯을 나타내는 오자, 서로라는 의미의 호자, 그리고 말하다, 이르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는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하는 거를. 운자, 그리고 우물. 이라는 정. 샘은 천연적인 거죠. 우물은 사람이 판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글자는 당연히 오늘의 부수에 해당되는 이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수평으로 두 개가 나란히 이어지는데요. 위에 것을 조금 작게, 짧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자기 부수죠. 두 이자는 총 2획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두개 또는 두 번째라는 의미의 이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2월이라고 할때요 앞에 이 자는 1에서 12까지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의 이름이에요. February 해서 2월이라는 의미죠. 이륜차라고 하는 것은 륜이 바퀴란 뜻이니까 바퀴가 두 개인 차,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자전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안을 두번 뭔가를 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던 것이 자기네들의 행위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때 이율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율이 이게 다스리다, 법,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법이 두 개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던 그런 이제 진보 인사들이 알고 보니까 완전히 불법적으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돈을 긁어모으고 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라는 뜻이에요. 산소가 두 개, 그리고 탄소가 하나. 아무 수리 없으니까 이게 하나라는 뜻이죠. 로 이루어진 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난자 두 개가 한꺼번에 분열이 일어나는 상태의 쌍둥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쌍둥이 그럼 일란성 쌍둥이에요.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난자 하나에 정자가 두 개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잘못된 겁니다.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가 만나서 분열을 할 때, 두 개로 쪼개져서 분열되는 상태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씩 두 개가 분열이 일어나는 구조죠. 일석이조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새두 마리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결과, 그 효과가 2중, 3중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일석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좋은 일에 쓰는 말입니다. 나쁜 일에는 일석이조라는 말을 안 써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이분법 문제죠. 흑과 백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잘라놓고 흑이 아니면 백이다. 나는 흑이기 때문에 백은 무조건 싫고 나는 백이기 때문에 흑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에서 나온 거죠. 그것은 이제 아주 하등 동물들이 성의 구분 없이 자기 몸을 모든 것을 딱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식을 하는 그런 구조를 이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되는 것이 두 가지다 라는 의미의 철학이에요. 이거는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 이론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원이 되는 내용을 두 개로 분류하는 이런 형태의 철학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유일무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이고 두 개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을 할 때, 키에 해당되는 것은 유일무이 한 속성을 갖죠. 그래서 유일무이하지 않은 키가 나오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키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시대가 지나도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일무이라고 한다. 두 번째 한자는 강자가 되겠는데요. 이 앞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이게 물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공자를 쓰면 물을 나타내는 강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이 강을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물길을 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은 줄기의 물길은 시내라고 얘기를 하고, 큰 줄기의 물길은 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바다는 사실상 줄기가 없죠. 이 강자에 대해서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에 해당되는 글자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river, 즉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강자예요. 이 강자는 한국에서는 강씨 할때이 강자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유명해요. 이 물강을 나타내는 강씨. 한국에서는 제비강자, 평안강자, 굿셀강자, 별이강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네 가지 정도를 쓰고 있죠. 한강 할때요 앞에다가 강의 이름을 붙이면 강이 돼요. 낙동강, 압록강, 두만강 이런 식으로 앞에 강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GANG라고 하는 강을 붙인 다음에 리버를 붙이는 거예요. 한 리버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비공식적으로는 한 리벌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그러나
문법에는 안 맞는 거죠. 강줄기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흘러가는 이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둑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옆에 이 강물보다 높이 양쪽으로 이렇게 높이 조성된 그 둑을 강둑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물은 이강 줄기를 이루는 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강가, 이거는 요 가가 순수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한자와 한국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라는 한자를 써서 강변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강 옆에 부분, 요 강, 원래 강변이라는 말은 요강 물줄기와 강둑 사이가 원래는 요 강변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넓게 이 강둑 넘어 이쪽도 그냥 강변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강둑 안, 강물 밖 쪽이 강변인 거죠. 강가. 강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물이 흐르는 이 줄기 이 밑에 부분이에요. 이 밑에 부분. 거기를 강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사에는 강바닥을 주기적으로 준설하죠. 즉, 강바닥에 쌓여 있는 퇴적물들을 퍼 올려서 청소를 합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강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강 남쪽.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가수가 부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할때그 강남은 한강 남쪽에 있는 그구 이름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구라기보다는 그 지역 일대를 나타내는 말이 강남이죠. 근데 우리가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 이럴 때의 그 강남은 중국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남쪽이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중국 남쪽으로 제비가 돌아갔다가 봄이 되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의 강남은 중국 남쪽을 얘기한다. 강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남한으로 볼때 동북쪽 가장 동쪽이면서 가장 북쪽에 있는 프라빈스 이름을 강원도라고 얘기를 하죠. 강원도가 원래 강릉 원주라는 의미니까 강릉 역시 이 물강자를 쓴다는 거알수 있겠죠? 강릉은 물강자에다가 언덕, 산, 산꼭대기라는 의미의 릉자를 쓰니까 물과 가파른 언덕이 만난 지역이라는 뜻이죠. 금수강산 할때이 금수는 비단결 같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반도가 아주 잔잔하면서 부드러운 산수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적막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산이 뭐 사람 인적 하나 없이 너무나 쓸쓸한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좀 나쁘게 표현하면 황폐해진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한자는 노자가 되겠는데요. 이 노자는 가끔 로자로 읽힐 때가 있어요. 원래 로자가 앞에 오면은 노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로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로자하고는 좀 다르다. 계집녀자에다가 우, 또라는 우자가 이렇게 있고요. 또 밑에 마음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다, 화내다 그런 뜻의 노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회계에 해당되는 한자, 글자가 되겠습니다. 노, 하다, 화내다. 그런 뜻의 노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가 로 자고 첫 글자로만 노 발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노 자인데 어쩌다가 로 자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노 자가 들어가는 말은 거의 다 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표현이 아무리 달라져도 분노하다, 막 이를 바득바득 갈다라는 의미예요. 화가 나서. 이게 그냥 화가 단순히 그냥 화난 게 아니고 막 분한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하다. 여기서 이게 참진자가 아닙니다. 막 몸이 막 떨릴 정도로 화가 나다. 그런 뜻이에요. 격노하다. 아주 격하게 화가 나다. 감정이 너무나 격해져서 막 뚜껑이 열릴 정도. 대로하다. 그나마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인데, 대로하다가 그나마 이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엄청 화났어. 이런 뜻이에요. 녹이 등등하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사람을 만나면 죽일 정도의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노도는 이 도가 이 파도랄 파도라고 할 때의 도자거든요. 성난 파도 같다라는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파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호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의인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끼를 빼앗긴 호랑이가 고함을 지르는 그런 것을 노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인공노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이 공히 노할 일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노발대발은 펄펄 뛰면서 화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희, 기쁨, 로, 요때가 이제 로죠. 로로 지금 발음이 된 거예요. 여기 대로하다, 희로애락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로자로 발음이 되죠. 요 화내다, 에 슬프다, 락 기쁘다 이런 말의 합성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감정 네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네 개의 한자와 하나의 부수를 살펴보았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쓰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글 문해력에 도움이 되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한글의 보다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